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매물 브리핑 청춘 이종화입니다. 2021년 4월 20일 자 오늘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개촌리 해발고도 700고지 3면이 숲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아주 청정한 산골 자작나무 전원단지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직사각형의 반듯한 모양의 자 1억이하대 전원주택용지 한 필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인분께서 지난 3개월여 동안 측량을 하고 자 임야로 되어 있던 부분 형질 변경을 해서 현재 평탄작업 토목공사, 석축공사, 자, 경계측량 그리고 대공으로 지하 안반수까지 시공을 완료를 해놓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매입을 하시고 주택 바로 신축하실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보전관리지역의 임야 현재 대지로 형질 변경 중이고요. 자, 평수로는 282평 932제곱미터에 길게 직사각형으로 되어진 3단으로 구성이 된 토지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리는 가격 정찰가로 해서 6,500만 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져봤는데 비싸지 않습니다. 예, 석축공사만 한 것만 해도 예, 돈이 꽤 들어갔을 것 같고요. 자, 인허가비 대공 시공하는 비용 전체적으로 한 2,000만 원 이상 상회하게 비용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자 모양도 반듯하고요. 숲속에 자리하고 있는 반듯한 전원주택지 정찰가 6,500만 원입니다. 자 맨 위쪽으로 지금 걸어서 올라왔는데요. 자 뒤쪽 경계 부근 석축공사 되어 있고요. 경계 측량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나지막한 야산이 토지 옆으로 접혀져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3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이 딱 튀어 있습니다. 4,50m 앞에 전원주택 한 동 들어와 있는데요. 안쪽으로는 20여 동의 자작나무골 전원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원단지 초입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만 부분도 현재 잔디를 다 식재를 하셔가지고 이제 파르파르 지금 잔디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자 임야 부분 아래쪽 부분도 석축공사를 아주 잘 해놓으신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 가운데 부분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다 지금 건축허가를 내놓으셨고요. 자 대지 부분도 현재 측량을 해서 측정을 아주 잡아놓으셨고 자 야외 수도까지 현재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곳까지 오시려면 영동고속도로 새마을 톨게이트에서 약 25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림 면수호재지에서는 10분에서 12~13분 정도. 개촌리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 대미종 마을입니다. 공기 좋고 청정하고 산새들이 기적이고 꽃이 피는 산골. 아주 한적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전원주택 용지. 포장도로 접혀져 있고 전기전화 인터넷 휴대폰 통신도 원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지 면적 932제곱미터 282평 자 건축 인허가가 되어 있는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지하수가 시공이 되어 있는 그런 전원주택 용지로 정찰가 6,500만 원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현장 답사 전화번호 033-345-7770번 033-345-7770번 청춘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